뭐 지명 철회라고 무슨 단어를 대통령께서 쓰셨어요? 아니잖아요. 그 여야청이 합의한 그 어떤 총리로 추대되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시죠. 정말 거기서 다시 제 이름이 한 번 더 거론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, 또 그 다음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또 좋은 일이고,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든지 여야청이 지금 합의를 해서 이 국정 난국을 빨리 타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때까지는 청문회 준비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? 당연하죠. 제가 지금 소멸될, 말하자면 합의를 해오면 제가 저 지위를 소멸하는 거고, 저는 하여튼 내가 자진 사퇴는 없다. 제가 집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. 제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으면 벌써 배지를 달아도 여러분 달았겠죠. 제가 국민의 여론이 모를 리가 없고요. 내 나름대로 잃는 방법이 있겠죠. 만일에 지명자를 안 내놓고 지명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서로가 다 흩어질 수 있는데, 그래서 여야 청이 다 같이 저의 존재로 인해서 부담을 좀 느끼라는 이야기입니다. 혹시 청와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감이 있으셨거나 조율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? 전혀 없습니다.